자 이제 다음 선수 나와주세요. 야 뭐야 이렇게 커졌어. 야 왜 이렇게 커졌어. 왜 이렇게 커졌어. 아 송창식 선수입니다. 제재국과 송창식 배터리의 선택. 법정 수익 3점. 버거스 시병에 걸리면서 결국은 선수 생활을 접었었거든요. 송창식 선수가 병마를 딛고 화려하게 오늘 복귀해서 6회 초를 막았습니다. 타자를 승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버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좋았을 때 볼을 던지고 싶어서 3년 동안 진짜 노력을 많이 나름 노력을 했지만 그거를 못하고서 그만뒀죠. 아! 송창식 선수! 송창식 선수입니다! 야! 기엉덩이! 다리 너무 많이 쳤는데? 아리오 씨름 모아라!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진짜 마당쇠 역할을 투수가 필요하거든요. 예. 강력한 멘탈의 선수죠. 아 그래요? 예. 가장 큰 어떤 상황에서도? 예, 예. 은퇴한 지 1년 6개월 된 전 한화이글스 투수 송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항상 12시 다 돼서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이 오프라인 영업이 안 되는 시기가 돼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음식 하시고 제가 배달을 좀 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배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잠 안 자고 배달하는 일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타자들 가운데 직접 상대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편했던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태균이 형이 이미 투수가 공 던지잖아요. 데드볼 맞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쪽 몸쪽으로 붙으면 소리부터 질리니까 확실한 약점이 있는 타자였습니다. 제가 사실 은퇴를 좀 빨리 한 이유가 공이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그래도 송창식 선수의 공은 워낙 느려서 맞아도 아프지가 않을 거예요. 절대 송창식 선수랑 맞대결을 했다면 졌을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 FA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까? 사실 큰 꿈이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제 나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인생 FA를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멘트 좋다. 자 그럼 첫 번째 테스트는 속구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살 때 야구 시작해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정말 전부였죠. 뭐 그라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하는 거는 오늘이 한 1년 6개월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공 열심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포지션이 안정적이다. 배에다 딱 걸치니까. 배에다 딱 걸치니까.
승부차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제가 한 120, 한 2, 3 나올 것 같은데요? 111! 120 안 나오는구나. 만만치가 않지? 저희 구단에 들어오면 좀 몸부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17! 오, 야. 역시 던지는 건 잘 던지네. 야, 저기도 변화구 던지면 괜찮겠다. 어, 좋아요. 121! 120! 다시 올라오네요. 공이 잘 들어온다. 지금 이제 저희 프로에 나온 선수들이 이제 공이 되게 좀 뜨는데 이 선수 그래도 낮게 낮게 저거 잘 되네요. 네. 그죠? 어, 좋아! 어, 좋아요. 118! 아, 좋아요. 좋아요. 121! 아, 아, 120까지 뭐 나온다는 얘긴데요. 좋아하네. 제구가 좋아. 아, 컨트롤 좋아, 컨트롤. 이제 제구 테스트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구 테스트.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브, 슬라이더, 포크 다 아, 이제. 네네. 7번 가겠습니다. 7번이요? 다 맞출 것 같아. 역시 제구 좋아 역시 좋아 좋아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7번이 가겠습니다 7번 갑니다 7번 오 좋아. 지금 만약에 선발을 나간다면은 몇 개 정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60개요? 네. 여섯 개는 좀 숨차서 못 던질 것 같아요. 일단 뭐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 좋다. 좋은데 살 좀 빼라고. 김태균이나 송창식이나 다 옆구리 빼야 돼 옆구리 다이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엔트리 인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왔네 빈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화에 있을 때도 저는 빈자리 어느 곳이건 들어갈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숨소리가 너무 거칠다. 자, 다음 선수 나와주세요. 어, 누구야? 뭐야? 뭐야? 국가대표? 공인사? 이미 안 돼, 공인사. 공민이? 공인사. 공중근 선수입니다. 공인사 공중근 선수. 멋있다, 공중근. 아, 뭐 아직도 에이스인 줄 아나 봐. 선배 안녕하십니까? 선배 안녕하십니까? 정말 뭐 이름값으로는 뭐 저희가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에서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요. 은퇴한 지 5년 된 봉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야구공을 30년을 만졌는데 어깨 부상이 조금 이제 심했었어가지고요. 은퇴하기 전 두 달 전에 공이 무섭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팬들이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지만 죄송스럽기도 했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야구 발전이 좀 크게 다시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태어나서 두 번째 입단 테스트인데 두 번 모두 김인식 감독님과 함께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제가 그 당시 한국에 와서 김인식 감독님 앞에서 직접 피칭을 하면서 테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저희 봉인사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정말 은유십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또 느낌이 좀 다르겠네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근데 이제 김인식 감독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또 저의 이제 또 특기 견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제만 보여주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던져볼 거고요. 중근 형이 심리전 잘하잖아. 그때 일지로하고 그거 했잖아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앞에 우리 저기 안경현 위원님 계시잖아요. 여기 안경현 위원님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승점을 더 얻었습니다. 4-0 뒤로 빠집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난투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아니에요. 같이 화해 좀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 다음날 바로 사과했고요. 그리고 또 뭐 저도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투수하고 타자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타자가 칩니다. 타자는 가다가 중간쯤에 괜히 가나? 이런 생각을 약간 후회할 때도 있어. 근데 저한테 오실 때 표정이 좀 후회하시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안 가기도 안 가면 또 창피하니까. 말려주길 바라겠지. 맞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니퍼트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 통역의 한계점을 좀 드러내요. 뭐 잉글리 씨는 뭐 에브리띵 오케이입니다. 그럼 짧게 프리토킹 되나요? 니퍼트와? 되죠. I've talked to Bong a few times in English. Whenever we play LG, he's a very good competitor.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but also it's very surprising when he would speak English to me. It made me feel very welcome. 눈물 나는데. Thank you, Nipper. Thank you. 네, 프리토킹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품성이라든지 뭐 진정성 이런 건 저희가 아는데 일단은 실력이. 그럼요. 갖춰줘야 되는데. 형 오래 풀어야 되잖아. 제가 유일하게 마무리 투수 중에 6회부터 몸풀은 마무리 투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속구 테스트 역시 5개의 공을 드립니다. 제구 좋다 제구. 제구 좋다. 120 같은 107! 그거 저 잘못된 것 같은데, 스피드건이? 두 번째. 130 같은 100! 130 같은 100! 저 이제 참고로 재구에 좀... 말 많다! 191 멘트네요. 191 멘트. 야, 이거 어려운데, 어려. 좋다. 108! 저 한 20, 30개 던져야 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있는 타자들의 견제를 다 잡을 수 진짜 말 많네. 진짜 하나 던지고 계속 말하는 애가. 와. 괴성과 함께 사구! 109! 키로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110은 넘깁시다. 110은 가자. 110! 110 나오면 인정해 주십니까? 예! 좀 뜬... 던져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됐다 이거. 됐다 이거.
110! 110! 나왔다. 정말 예능 자원들은 넘치네요. 옆에 김인식 감독님이 처음으로 펜을 드셨어요. 최고 110kg. 지금 이제 110원절인데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구에서 저희가 먼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예, 예. 제구는 좋아. 역시 다섯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6번 가겠습니다. 아 몸쪽. 뭐가 장점이라는 거야? 아니 몸이 살짝 올라가가지고. 6번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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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뭐 하나 하고 계속 저래. 저걸 여기서 보네. 마무리 하고 나면 하는 포즈인데 저거. 7번 갑니다. 7번. 야! 3번 갑니다. 어, 예. 개.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 힘들 때는 아무래도 그 악력 테스트를 저희가 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중근이 형은 좀 약한데? 그 중근이 형은 좀 약한데? 아니 근데 이분들은 테스트 했습니까? 아, 되게 재밌네 이제. 하나, 둘, 셋!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70 같은 63.3. 세다 그래도 세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 들어가야죠 사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요청 끝에 사과가 다시 한번 등장하겠습니다. 60을 넘으면 분들께 드리는 스페셜한 기회거든요. 이거 깹니까? 네, 집입니다 집. 따라줘도 한타자 한타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